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연일된 강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설 연휴가 지나기 전첫 번째 빨간 날입니다. 날씨가 다음 주에는 너무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더풀 낚시 한번 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갯바위에서 감성돈 낚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싸움인데 익사이팅한 손맛 보기 위해서 원더권으로 오늘 향하게 됐습니다. 오늘 혼자 가면 좀 외로우니까 아는 동생하고 같이 가면서 재밌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재밌을 겁니다. 자, 가시죠. 동출자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낚시가자 설초보의 구독자 이순이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낚시 처음 가보죠, 수훈씨? 네, 같이 가는 건 처음입니다. 우리 수훈씨는 제가 원래부터 좀 알고 있는데 생긴 건 약간 깡패아질이 생겨도 좋은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회사 직원입니다. 오늘 어디 갑니까? 오늘 여서도 갑니다. 여서도 한 번도 안 가봤지요? 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처음 따라가보게 됐습니다. 1월달 되면 고기가 상당히 많이 안 잡히는데 뭐 카고 보면 또 고기 잘 나와. 흘림 찌낚시 하시는 사람들은 참 회의감을 많이 느끼지. 야, 이거 찌낚시가 고기 안 잡히는데 카고에는 고기가 너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더권 가는 이유는 뭔지 아나? 고기가 소위 말하면 잘 나오니까. 정답입니다. 네, 고기가 잘 나오니까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카고에서는 뭐 통영 내만에서도 뭐 카고에서 고기가 푹푹 잘 나오기는 하는데 흘림에만 유독 고기가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 이유가 원더권은 왜 잘 나올까? 수온이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정답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네. 고기는 다 있어. 다 있는데 통영에도 있고 거제에도 있고 뭐 다 있긴 있는데 우리 오늘 원더권을 가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보다시피 뭐 가거도, 태도, 뭐 추자도 뭐 이런 데 보면 고기 너무 잘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분들은 막 마음이 쿵쾅쿵쾅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물이 좀 따뜻한 좀 깊은 물에서 고기가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얼마 전에 갔던 영만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도권이지만 수심 뭐 5m, 6m밖에 안 나와. 그런 데서 고기가 나와. 그 이유가 먼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 중간중간에 통영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섬 되게 많다 이가. 그렇지. 평균 수심이 낮거든. 막 16m, 20m 이렇지만 원도권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1시간씩 나가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평균 수심은 좀 많이 깊거든. 한 30m, 40m씩. 배 타고 지나가는데 50m, 60m씩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수심에 있는 곳들에는 보면 기후 변화라든지 수온에 되게 민감해. 빨리 수온이 뭐 0.5도씩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먼 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균 수심이 한 4, 50m씩 좀 깊기 때문에 내 발 앞에 수심이 5m, 4m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 수심이라는 게 덜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가 좀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내만 카고에서는 왜 고기가 잘 잡힐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심이 깊은 곳이기 때문에 수온이 빠르게 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가는 곳은 여서도. 여기는 평균 수심도 좀 깊고 한겨울철에도 벤치, 흔히 말하는 돌돔 중치급 돌돔들, 감성돔들이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원더권을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잘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서도 갯바위 도착을 했습니다. 바람 좀 부네. 이 여서도 같은 경우에는 발판이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텔트화 보다는 등산화를 추천을 드립니다. 좀 추운 낚시 하겠네. 좀 추운 낚시 하겠어. 아, 지금 아침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데요. 콧물이 앞을 가립니다. 오늘 주 대상어는 좀 감성돔 좀 지루하니까 벤치를 대상으로 잡고 합니다. 한겨울철에도 벤치를 잡을 수 있는 이곳이 바로 여서도입니다. 손님으로는 감성돔과 참돔 이렇게 잡기로 하고요. 벤치가 좀 안 된다 싶으면 바닥층에 감성돔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는 좀 강력하게 썼습니다. 1.5대 3호 원줄에 3호 목줄 그리고 비전유동치. 수심은 5m밖에 안 나옵니다. 포인트명은 언제나 알다시피 포인트는 모릅니다. 오늘 처음 내려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춥다. 아우. 갯바위 낚시 안 했는데 카고 낚시 하다 보니까 멘붕이 좀 왔습니다. 감성돔이 팍팍 너무 잘 잡히는데 찌낚시가 너무 안 잡히기 때문에 원더권 한번 와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포인트가 협소해서 둘이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자리인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위에서 천천히 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치 낚시는 돌돔 낚시는 띄워서 잡는 방법이 말해서 가장 좋아요. 비전유동으로 위에서 천천히 내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조금씩 오긴 오는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바람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볼라 볼라. 어지 내리기 좀 힘들다 싶으면 한 오비 같은 거 반유 정도 괜찮다. 1호까지는 필요 없고 한 5B 아니면 뭐 저부력 반유동, 3B 반유동 이런 것도 괜찮고. 용치가 있네. 용치가 있어. 보기 뜨뜻하네. 물은 또 쉬지. 요 지금 한 14도 이리 나온다. 그렇지. 아이고 빠진다. 챔질 세게 한다. 아이고 안에 상킵이 뭐 목줄 터집힌다 이거. 이 지금 이 쓸리가 있잖아 얘. 입에 상킵을 때 팡 해갖고 조디까지 빼내야 돼 마늘을. 뭔말 이제. 바늘 작은 게 좋은데 작은 거는 챔질 잘못했으면 터질 확률이 우선 높거든. 제비가 안 내려간다. 낚싯대를 담가야 물에다가 안 되면. 이거는 밑밥에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밑밥을 계속 꾸준하게 줘야 돼. 찌 근처로 계속 줘야지 야들이 뜨거든. 뜨면서 공격을 하거든. 나도 지금 밑밥이 떴다 이거지. 댕에돈 딱 낚시하듯이 그래 하면 된다. 근데 너무 이리 너무 갚이면 뭐, 거기 갚이니까는 요 대각에서 주갖고 요 앞에서 입질 받으려고 딱 노력을 해라. 아 이거 바람 좀 주고 돌아. 치지 마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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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이거는 땅 뺀지였는데. 재밌구만. 재밌어. 거기 재밌네. 아이고 요런 건 빼지라. 내가 이제 학공씨가 팀원 밑에 그 밑에 있다고 보면 된다. 맞지? 맞지? 강제로 쭉 끄잡내야 돼. 갑시다. 아유 뭐지? 와 원줄 나갑니다. 아, 이 지금 고기 많이 나왔다 지금. 내 지금 원줄 날라갑니다. 와, 씨. 제 고기가 많이 들어왔어. 와, 원줄이 그대로 나갔네. 와, 쎄다 쎄다 쎄. 고기가. 아. 빼라 일로 온나. 그렇지. 됐다. 뺐지네. 야, 야, 이거 뜰채. 이걸 드롭봉 하려고 하고 있네. 좋지? 아, 378 되겠다, 이거. 진짜 바람이 좀 갈만하네. 진짜 바람이 좀 갈만해. 왔다. 그렇지. 내려갈 때 때렸네, 내려갈 때. 똥살같이 내려가더라 아이가. 어? 뭐고 이거? 댕이돕니다. 벌써 알았어. 어서 와르자르노. 일로 가라.
올려 브레이크 주지 마라. 야 이거 잘한다 잘해. 가다 오케이. 아 이거 잘한다. 야 시합 좋다. 야 사진 가까이 되겠다. 힘 좋지. 혼자서 와와 산트. 야 이거는 사짜다. 아 꼴레기. 너는 작은 게 작은 거. 이거는 빨리 뛰어야 됩니다. 자. 보자. 안 해도 되겠다. 이히히히. 빨리 잡자. 야, 이러세요. 뭐, 라면 끼는 거 한 시간이 안 되겠다, 야. 그래. 두 시간 반 남았다. 아이고.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싸늘하다. 어떡하지? 와, 이거 안 된다. 없네. 집에 갈 때쯤 되면 물이 많이 빠지가 있거든. 그때 내가 뭐 다시 한번 해보면 건질 수도 있다. 기분도 꿀꿀한데 라면이나 먹자. 개안타. 아이고 참네. 신기한 게 있습니다. 라면 먹는데 우리 갯바위 낚시하다 보면 삐딱해서 라면을 못 끓여 먹을 때가 있거든요. 예속가스가 이렇게 삐딱한 데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홈이 딱 맞아요. 홈이 삼각대에 걸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시트를 이렇게 잘 맞춘 다음에 비타간 데서도 이렇게 라면 끓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좋다. 오 그래 한번 살았다. 그래 한번 살아왔다. 멈춰. 새끼가 이거 이러나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생겼네. 와 씨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맛있겠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겨울철 개인적으로 먹어본 회 중에 제일 맛있는 회는 바로 돌돔회입니다. 오늘 돌돔회 집에 가서 시식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람통의 토마토 파스타 다행입니다. 오늘 여서도 와서 어땠습니까?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날이 조금 춥긴 했어도 네. 좋은 경험했지? 예, 좋은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환상적인 맛보러 이제 가야지. 자 우리 고기 구경합시다. 무슨 고기고? 우와! 무슨 고기고 이게? 간장어! 알지 이거? 돌돔! 돌돔이 그렇지! 이야 우리 통이 잘하네. 무겁지? 아빠 대신 한번 구경해볼래요? 어. 무섭지? 아니요. 왜 뜨고? 이야 해먹자. 이야 진짜 사이즈 감동적입니다. 진짜 와 고맙게 내가 먹을게. 돌돔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내장부터 껍질까지 다 먹을 거예요. 돌돔 요리를 코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쩐다 쩌르 먹을 정도면 배는 잘 못 듭니다.
회가 진짜 많네요. 우와. 돌돔 회. 돌돔 회. 너무 많지. 이거는 돌돔 껍질 튀김. 내장 숙회야. 자, 오늘 무슨 날입니까? 엄마 생일. 엄마 생일이지. 엄마 한 잔 줘라.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자, 한 잔 해라. 문디 같은 놈 만나서 고생이 많다. 정답입니다.